아주 오늘 소 쫓아다니느라 초원을 누볐더니 아우 그냥 배가 고파졌는데 식탁을 보니까 아주 힘이 나는데요. 예. 오늘 노래 부르신다고 힘 많이 쏟으셨잖아요. 저 따라 목장 다니느라고 고생을 하셨습니다. 예. 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따뜻해지죠. 네. 네. 일단 그 야 이 큼직한 한우 맛있겠네요. 요즘 말하는 그 네. 동물 복제하는데 자연에서 벗지 자연에서 네. 자라서 다시 비유해서 이렇게 먹으면 확실히 소들의 고기가 내용면에서 참 좋다는 거. 야 목장에서 키운 소 맛은 역시 다르네. 맛있죠. 예, 예. 좋은 음식은 가족끼리 나눠야 제맛이죠. 아버님 건강하세요. 사냥 잘 키우시고요. 좀 어떤 소를 키우실 거예요? 앞으로 아, 이렇게 나는 좀 소를 키워보겠다, 포부 이런 거. 예, 그 지금도 한우 고기가 네.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고기로 예, 인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, 더 좋은 고기, 예, 세계인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네. 그런 한우로 키우고 싶습니다. 와, 아버님, 아드님의 포부 들으니까 어떠세요? 좀 뿌듯하세요? 이제 우리 아들이 하면 네. 훨씬 더 잘 키울 거예요. 우리 아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. 우리 아버님. 아들 화이팅. 고맙습니다. 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갖춰주는 것, 그렇게 자란 소를 통해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, 이게 바로 목축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아닐까요?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.